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6 농구입니다. 남자부 결승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쿼터 연세대와 국민대, 연세대가 8대5로 석점을 리드한 가운데 1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경기 초반에 연세대 선수들이 좀 긴장을 했는지 실책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1쿼터 막바지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선수들이 좀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8점 중에 6점이 이제 외곽 슛이었는데 예. 외곽에서의 볼 흐름 그리고 장신 센터들을 컨트롤 타워로 활용을 하면서 외곽 쪽에 기회를 많이 엿봤던 부분이 연세대학교에서는 긍정적이었고요. 네, 예. 국민대 선수들은 생각보다 이제 높이에서 밀리지는 않았는데 외곽 쪽에서의 득점 지원이라든지 좀 속공이 약간은 부족했던 1쿼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쿼터 경기는 국민대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되겠고요. 휘슬과 함께 2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의성 강수민에게 다시 이의성입니다. 슛 페인트 이후에 박희철에게 내줬어요. 골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5도 쪽에 좀 비어 있었는데 동료들을 보지를 못했네요. 예. 정현수 바운드 패스 이어졌고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몸싸움 능력이 워낙 좋은 이 임승진 선수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수비수와 부딪혀도 뭐 쉽게 균형을 잃지 않았고요. 예예. 예. 외곽에서 저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제 슛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이럴 때 큰 빛을 발합니다. 임승진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슈팅이 장점이라고 적어줬는데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국민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석점 쏩니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정현수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재홍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국민대. 저 패스 빨리 나갔죠. 네. 강수민 빠르게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같이 국민대가 가장 지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네. 수비리바운드 잘 걷어내고 첫 아울렛 패스도 상당히 빨랐고요. 국민대 가드진 볼핸들러들에게 볼만 빨리 연결이 되면 언제든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강수민 선수의 뭐 장점이 3점 스피드 속공인데 이거는 뭐 국민대가 추구하는 그런 농구와 정확하게 부합을 합니다. 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강수민 선수였습니다. 이제 8대 7 한 점 차. 한 점 차로 쫓기게 된 연세대학교. 반대편 왼쪽 측면 넘어졌고 국민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발에 맞았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연세대가 계속 빅맨들 하이포스트에 집어넣고 외곽 기회를 보는데 예. 여기서 슛을 던지지 못하면서 좀 무리한 돌파가 이어졌죠. 예. 그러면서 다시 역전 찬스의 국민대학교고요. 잘 넣어줬어요. 다시 공격권 따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이런 부분이 조금씩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볼 핸들링을 좀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연속적 두 번의 실책입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템포 조절을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정현수 앞쪽으로 내줬고요. 김재홍 킬 성공하는 국민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까지 좋았고요. 골밑에서 두 점입니다. 득점인자 상대 반칙.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역시 턴오버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네. 국민대 선수들은 실책을 곧바로 이렇게 아주 멋진 속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네요. 자, 이제 이 두 점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자유투 하나까지 추가로 얻어낸 국민대학교입니다.
김진영의 자유투 성공. 10-8. 두 점차 이제는 국민대학교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저 속공으로 계속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두 점차를 앞서고 있지만 국민대학교 선수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예. 예. 자 이번에도 패스 미스. 마음이 급해요 연세대학교. 파울까지. 연세대학교의 실책은 자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격자가 발을 내딛을 공간을 안 줬다는 거죠.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바로 석점. 림 맞고 다시 박해철이 리바운드 따냈고요. 이번에는 연세대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수. 왼쪽 측면에서 심판의 휘슬이 울렸고요. 계속해서 연세대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철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가드 포지션 쪽에서 지금 리딩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볼미트를 계속해서 지금 노리고 있죠. 네. 정현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국민대학교 서재권 선수였고요. 자, 이번에 반대로 국민대학교가 조금씩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잘 바라봤어요. 김진영 선수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같은 공격 괜찮아요. 예. 스리트 존의 약점이 이제 양쪽 코너이기 때문에 저 코너 쪽에서 베이스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보여줘야죠. 석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국민대학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의성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스텝이 약간 꼬이긴 했는데 제트 스피드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예. 이의성 선수 그리고 강수민 선수 이 국민대학교의 가드 두 명의 스피드 그리고 득점력이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3-2 존을 쓸 때 키 큰 선수도 장신자를 이제 앞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뒤쪽이 좀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국민대는 아까 이 김진영 선수 이렇게 탄력과 운동 능력 좋은 선수들을 좀 활용해서 뒤쪽을 저렇게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10-8로 국민대가 두 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은 2분 20초고요. 확실하게 이 준결승전보다는 선수들의 득점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득점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준결승과는 뭐 경기 스피드나 또 야투 성공률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네요. 네. 전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경기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다시 정현수 돌파 시도. 반대편 패스 미스. 자, 지금 연세대학교는 박범찬 선수가 좀 턴오버가 많아서 그런지 일단 라인업에서 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현수 선수가 리딩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다시 턴오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국민대학교 이의성 반대쪽 강수민에게 강수민 3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따냈습니다. 3-2 존 역시 뒤쪽에 두 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저렇게 또 공을 보고 달려드는 리바운더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수비가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지금도 이 김진영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고 반칙까지 유도를 해냈어요. 강수민, 김진영에게 샤클락 2초 남았습니다. 샤클락 오버. 저 이거는 뭐 박희철 선수의 턴오버라기보다는 김진영 선수 같은 이제 스윙맨들이 저런 슛들은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1쿼터 남은 시간 1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김승진 오른쪽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왼쪽으로 임승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좌중간에서 석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국민대학교. 그리고 천천히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수민과 이의성 두 명의 가드. 샤클락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돌파 시도하는 김진영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파울은 뭐 본인이 원하진 않았겠지만 아쉬움이 남겠죠. 예. 네, 공격 제한 시간이 3초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또 팀 파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진영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이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국민대가 11대 8 석점 차로 간격을 조금 벌렸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5초. 김재용 외곽으로 빼줬는데 지금 파울이 선언됐어요. 지금처럼 이제 팀 반칙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파울을 여유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죠. 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1초 남았고요. 바로 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대가 연세대의 리드를 빼앗아 왔고요. 2쿼터는 11대 8 석점의 리드를 가진 채 국민대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3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